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들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늘 감사할 일 천지고 반대로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은 왜 그렇게 몹쓸 일만 생기는지 항상 불만거리만 있습니다. 타고난 운명과 팔자가 저마다 달라서 이렇게 불공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만난 행복한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공짜 없다고 행복 또한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하는데 그건 돈이 지금 제일 아쉬우니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늘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배워서 우리도 늘 행복감에 빠져 살아보시자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 첫 번째, 말을 예쁘게 한다. 기분이 언짢아졌다거나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쌍소리에 담아 입 밖으로 배설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레 분노가 가라앉기는커녕 쌍소리로 그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상승작용을 불러와 본래 났던 화보다 더 부풀고 치솟게 됩니다.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은 화가 날 상황, 난처할 상황, 당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고스란히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반전시킬 줄 압니다. 버럭버럭 화를 내는 그 1차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은 상대방에게는 물론이고 자신에게조차 해를 입히고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난 널 믿어. 더 잘 되려고 이런 일이 생긴 걸 거야. 걱정하지 마. 야, 이만하길 다행이지 뭐니 이거. 다 액땜한 거야. 걱정하지 마. 말을 예쁘게 긍정적으로 해 버릇하면 행복해집니다.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 두 번째,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한다. 은퇴를 하면 처음 1, 2년 동안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 겁니다. 간혹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평생을 시간에 쫓기듯 살아왔으니 한번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한풀이를 하고 싶을 겁니다. 직장을 다녔든 가정주부로 살아왔든 상관없이 아마도 모든 분들이 이런 로망을 갖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뒹굴뒹굴하며 멍 때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음날 걱정 없이 새벽까지 영화나 해외 스포츠 경기를 마음껏 보는 생활. 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나태한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은 길어야 3, 4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늘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작은 일이라도 매일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그만두고 싶으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온전히 내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쳇바퀴를 돌려야 하는 겁니다. 쳇바퀴를 돌린다는 게 좀 너무 빡빡하고 좀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아, 루틴을 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쳇바퀴든 루틴이든 그렇게 쳇바퀴 돌리듯 하루 일과가 돌아가고 몸에 익어 습관이 되면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만큼 성장해 있을 테고요. 자신만을 위한 꽉 짜여진 쳇바퀴를 돌리면 행복해집니다.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 세 번째, 이기적이어도 좋다. 남을 위한 행보와 희생은 전보다 좀 덜 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고 시간이 나질 않는데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서 아이 그래, 이번만 눈 딱 감고 한번 해주자. 그렇게 했던 것이 벌써 수천 번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부탁하기 쉬운 사람을 넘어 만인의 호구로 인식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한 게 아니라는 것, 좋은 사람이라고 꼭 그렇게 양보와 희생만 하며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정말 이제 아셔야 합니다. 정말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내 자신을 세상 제일 귀한 존재로 여기고 항상 우선순위 맨 앞에 놓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자꾸 양보하고 희생만 할 만큼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 네 번째, 마지막,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 99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 보고 100개 채워달라 한다는 속담이 있죠. 그렇게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사람 욕심이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탐을 내니 불행해집니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벌고 더 넓고 좋은 집에 살고 더 높은 명망과 지위를 가진 친구들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며 살게 되면 그 피해의식을 보상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에 열심히거나 반대로 친구만큼 살지 못하는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꾸 남 가진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고마워하고 또 자신의 장점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마음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는 인생, 그것만큼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는데 흥이 나고 재밌을 수밖에요. 휘파람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지는데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니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게 분명합니다. 뭘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행복한 사람들은 첫째, 말을 예쁘게 하고 두 번째,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니까요. 네 번째,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압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화가 나는 순간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행복을 갖고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